제한속도 90입니다. 제한속도 90, 그리고 최저속도 30이면은 자동차 전용 도로네요. 이곳에서 밤 11시경입니다. 가보겠습니다. 밤 11시에 자동차 전용 도로 제한속도 90. 잠깐,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빨간 거? 빨간 거, 이거 번쩍번쩍 하는 거, 이거. 저쪽은 위험하니까 저쪽으로 오지 말라는 거죠. 뭐, 이게 작업 중이다 그런 것도 아니죠. 옆에 이렇게. 공사 중 표시는 아닌 것 아니, 공사 중 아니고 같은데. 옆에 이게 뭐 이렇게 좀 저기 부딪히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있는 거죠. 그 2차로 쭉 가면 되는 거예요. 네, 밤 11시 다 됐어요. 87, 86, 90도로 이 정도면 정상적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왜 속도가 뚝 떨어졌지? 차를 멈추네. 속도가 뚝 떨어졌잖아. 소리가 타이어 터진 소리인데. 아니, 다시. 여기, 지금 여기서. 잘 가다가. 여기. 그지? 그러고서 속도가 점점 떨어지잖아, 그죠? 포트홀. 거기서 찍혀서 타이어가 주저앉은 어, 거죠. 그러니까 차가 천천히 자, 제한속도 90인 자동차 전용도로. 가로등 없어요. 블박차 아까 80, 한 6, 87도 가고 있었어요. 근데 포트홀에 푹 빠졌어요. 블박차, 아까 뭐 타이어 쪽, 뭐 하부 쪽에 문제가 있겠죠? 예. 아, 블박차 잘못 있습니까? 잘못 없습니까? 투표. 시작. 밤에 시속 80, 한 6, 7로 가는데 시커먼데 거기에 포트홀이 있으면 보이겠어? 보일 수가 없죠. 보이는 순간, 으악! 30m에서 보인다고 해도 멈출 못 수가 피하지, 없고, 못 피하지, 피할 그지? 수가 없고. 여러분들은 블박차 잘못이 없다가 거의 100%로 가고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좀 어둡게 보여요. 예, 블랙박스가 좀 옛날 거거나 아니면은 좀 썬팅이 좀 짙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예, 낮에도요, 앞에 뭐 이렇게, 여러분 잘 보세요. 지난번에 일산 스튜디오 갈 때, 그때 내가 이렇게 가만히 봤거든? 그랬더니, 앞에 그 땜빵 지나는 거 있잖아? 땜빵 지나는 것도 미리 안 보여. 안 보여요, 미리 안 낮에는. 보이고, 한 40m, 뭐, 그때 돼야, 만약에 그게 만약에 포트홀이었으면은, 근데 최 과장, 저거 만약에 포트홀이면 피할 수 있나? 못 못 피하죠. 피합니다. 응? 그러니까, 시속 90으로 달리고, 또 고속도로 100으로 달릴 때, 앞에 뭐가 푹 있으면요, 낮에도 피하기 힘들어요. 근데 밤에 피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아, 잘못 없다가 100% 쪽으로 갑니다. 네. 잘못 없다가 100%입니다. 이거 블박차 보험사가 자차 보험 처리하고 소송 갔습니다. 소송 가면 몇대몇 나와야 되겠어요? 100병 나와야 네, 도로관리청을 되는데.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요. 그 결과는 놀랍게도, 빠바밤, 빰빰빰빰빠밤. 피고는 이사건 도로의 관리 책임자로서, 예, 국도네요. 이사건 도로에 생긴 포트홀로 인해서 피해 차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포트홀의 크기, 깊이, 위치, 원고 차량의 속도와 예상 및 회피 가능성, 피고에게 포트홀을 매번 발생 즉시 보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 하는 것을 감안해서 25%만 물어줘라! 거꾸로도 아니고. 25%만 물어줘라! 예. 아니, 아스팔트 잘 깔아야지. 부실공사 하는 걸, 그럼, 야 아니, 포트홀이 생길 때마다 다 메꿀 수는 없다 하더라도, 아니, 거기 공사할 때 아스팔트 제대로 깔았는지 안 깔았는지 잘 봐, 이렇게 감독을 잘 했어야지. 야 25%만 물어줘라! 이런 개떡같은 판결. 당연히 항소해야 되겠죠. 보험사는 항소하겠다고 하나요? 질문자는 몇대몇 의견인가요? 아유, 어떻게 피해? 내 잘못 없지. 항소 안 한대요. 요즘 결과 대부분 그렇게 나오면 또 항소 안 한대요. 저는 100대 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전부 다 100대 빵입니다. 예.
과실을 조금만 찾는다면 과실이 어디 있어 저게. 예. 자연재해성도 합쳐졌다 그러면 그저 그거 좀 일부 좀 양보해라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야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네 변호사님께서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제가 마음이라도 편하게 쓴다. 아이고 불편하시겠습니다. 예. 5월달에 또 포털 사고 나서 또 재판 중이래. 그것도 또 이렇게 또 안 나오면 어떻게? 계속 똑바로 해야죠. 똑바로. 야 부모님 댁은 계속 다녀야 되는데 또 그 도로를 지나가야 되는 텐데 경기를 합니다. 경기 포기라는 게 맞을까요? 보험사 늦게 알려줘가 황소 기간도 끝나가는 것 같아요. 언젠가요? 8월 23일. 아 23일 날 그랬으면은 4, 5, 6, 7, 8, 9, 10, 11, 1, 2, 3, 4, 5, 6. 근데 판결은 바꾸서 14일이거든요. 판결은 받은 날 빼고 오늘이 9월 12일입니다. 만약에 보험사에서 저 판결문을 받은 게 8월 30일이면 오늘 아 8월 29일이면 오늘까지 마감이래요. 근데 8월 29일보다 먼저 받았으면 야, 간당간당 하는데. 예, 보험사에 빨리 연락하세요. 니네 개떡이네 개떡! 개떡하기 싫어 빨리 양수해! 예. Yeah.